윌슨, 귀여워라 귀여워. 어떤 기분 좋지? 너 설마 이게 제일 좋은 패시야? 어, 아, 아니, 더 좋은 패 있거든. 어? 어, 진짜? 오, 뭔데? 잘 봐라. 어쩌려고? 피라냐, 피라냐. 에이, 웃지 마. 넌 얼마나 좋은 패 있다고 그러냐? 아, 너무 웃겨. 아, 내 거? 아, 내 거 또 보여주면 되지. 짜잔, 잘 봐라. 어? 딸박두? 그건 없지, 이런 거 없지. 그건 입양아서 있어. 예전에 출시되어서 지금은 돈 주고도 못 산다는 패시잖아. 그렇다면은 이건? 이건 있나? 이것도 없지. 너 이거 뭔지도 모르잖아. 어, 그게 뭔데? 어, 없어. 상황이 없지? 어, 없어. 나도 언젠가 구할 거라고. 퍽이나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나 사달라고 해라. 루저. 아빠, 아빠, 아빠 거지야? 우리 거지냐고? 어, 말해봐, 우리 왜 거지야? 어떻게 우리는 어? 한정식인 뱃이 하나도 없어요? 입양아서에서는 이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 왜 없냐고? 야, 김이야,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 말이 맞잖아. 어? 어? 아빠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어? 나 친구들한테 거지라고 놀림당했다고. 그래? 그러면은 이방어소에서 절대 구할 수 없는 한정 아이템이나 펫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지? 당연하죠. 난 친구들한테 놀림받기 싫다고. 아빠 빨리 사줘, 사줘. 친구들한테 놀림받았구나. 그러면 이건 입양하소요 99%가 모르는 한정 아이템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제는 너네들한테 알려줄 때가 되었구나. 99%가 모르는 한정 희귀템 구하기? 그래. 아빠 미안하지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너네들한테도 안 알려주려고 했었어. 나 혼자 알고 싶었거든. 하, 이제는 알려줄 때 됐네. 그 한정템 구하는 방법이 있단다. 너네 한정판 섀도우 드래곤 알지? 섀도우? 그래 그래. 그걸 얻을 수 있단다. 아빠, 어떻게 우리한테도 안 알려줄 수 있어요? 어,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빨리 말했어야죠. 나 혼자 알고 싶었어. 너네들이 이제 다 컸으니 이제 알려줄 때가 되었군. 따라오거라. 오. 나 아직 젠민인데. 빨리 알려줘. 따라와. 진짜 알려주기 싫었는데.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따라올 수 있으니까 변장하고 갈까? 몰래 몰래 가는 거야. 오! 자, 됐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비밀템 구하기를 알아챌 수도 있으니까 몰래 몰래 변장하고 그 아이템을 얻으러 가보자구나. 좋아요. 아빠, 왠지 우리가 스파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지, 비밀 요원이 된 것 같아. 다른 사람들 들키지 않고 몰래 몰래 가야 된다. 어, 저기 사람 있어. 숨어. 든든든든. 어, 숨어 숨어 숨어. 후. 어, 들킬 뻔했어요. 자, 저쪽에 있거든. 오, 갑자기 차를 후진하고 있어. 뭐야? 뭔데? 다 김야 때문이야. 김야가 너무 수상해서 살짝 보려고 한 거야. 빨리 가란 말이야. 자,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알려주기 싫다고 섀도우 드래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이야. 아, 이건 우리만 알아야 돼. 100만 개 정도 뽑아야지. 여기가 섀도우 드래곤을 무료로 주는 그곳이야. 사람들이 아무도 없겠지? 우리만 있을 거야. 어, 우리만 있어. 아니 아빠,
아니 도대체 여기에 비밀 아이템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진정하렴. 바로 이 기계 안에 있단다? 오! 여기서 섀도우 드래곤을 얻을 수 있어. 자, 여기를 클릭하고 여기 코드 번호에 잉여맨 유튜브 짱을 쳐보렴. 에? 잉여맨 유튜브 짱 안 되는데요? 불안한다? 아빠 장난 그만 치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 미안 진짜 장난 안 치고. 자 여기다가 자 A A M C O M I C 2023을 쳐보렴. 2023 그치. 자 그러면은 무슨 스케이트보드가 떴을 거야. 네. 우와. 이게 입양하수 유저들이 모르는 99% 모르는 코드 번호란다. 절대 비밀이야. 오. 자 코드 번호를 입력하면은 자 섀도우 드래곤 스케이트보드가 생긴다는 말씀. 이야. 엄청나지. 내가 한번 타볼게. 오. 어때? 이거 지금 이건 아무도 모른다고 어떻게 구하는지. 자. 요. 이야. 와, 장 재미 없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아이템도 좋지만 사람들이 없는 그런 펫을 얻고 싶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보드는 필요 없어. 아 나는 저 보드도 좋은데. 가만히 안 있어. 개새끼. 아빠 김양아 나 때린다. 섀도우 드래곤이라고 해서 펫인 줄 알았는데 스케이트보드였어요. 나는 이거 희귀한 거 얻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 이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코드 번호인데. 아니 빨리 주세요 펫. 그래 진정하렴. 그럼 펫을 얻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럼요. 이번에는 99%로 모르는 휘기펫을 무료로 얻는 법이 있단다. 99%는 모르는 휘기펫 얻는 법. 일단은 이렇게 입양하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뉴비 캐릭터로 들어와줘. 자 이제 뭐 용품도 뭐 설치하려고 하는 척하고. 뭔 소리지? 튜토리얼대로 딱 따라가. 그럼 보육원으로 가는 거야. 자 보육원 가면은 기본 펫인 강아지랑 고양이를 주겠지. 한번 빨리 가볼까? 오. 그러면은 이 강아지께서 스타터 에그를 주게 되는데 자 이 과제를 깨면은 부활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친구들이 너 놀렸다고 했지? 에! 거기라고 막 놀렸어요. 이 펫이 있다면 그런 소리 못할 거다. 스타터 에그야 수영장 파티 재밌게 즐기고 아주 멋있는 펫이 되어라. 근데 이름부터 스타터 에그인데 거지라고 또 놀림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스타터 에그에서는 어? 그 네온펫 있지? 네온펫보다 훨씬 좋은 게 나온다고. 에? 기대해도 좋아. 리아는 절대 학교에서 놀림 안 받을 거야. 걱정 마렴. 아, 큰일 났네. 그 안경제비가 또 나 엄청나게 놀리겠지. 아니라니까. 목마르대. 이거 아무래도 물 주면은 부화할 것 같은데요. 과연 두구두구 어떤 레전더리 펫이 나올 것인가. 야 귀여운 고양이잖아. 리아야 마음에 드니? 이게 바로 절대 구할 수 없는 99%가 모르는 휘기펫이란다. 이야 그거 저도 없어요. 와 진짜 희귀펫인가. 는 뻥이고. 자 이제 이걸 부화했으면은 이 펫을 이용해서 희귀펫을 만들 수 있어. 어떡해요? 이거를 고양이를 주게 되면은 자 수령했죠? 그러면은 네. 저는? 어? 오? 뭐야? 이 픽셀 희귀펫을 얻게 되는 거지. 오! 오! 어때? 이거 진짜 희귀펫이야. 예! 어때? 절대 사람들은 모르는 희귀펫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와! 어때? 짱이지? 솔직히 자, 좀 많이 놀랐어요. 그치? 자 이거 좀 많았어요. 니아한테 줘가지고 그 너를 놀린 친구를 아주 코를 납작하게 해주자구나? 네? 찍으러 줄게요 포크레인으로? 야 차비야! 야! 못생긴 게 왜 말을 걸어? 나
나 무시했겠지? 나 네가 없는 엄청난 아이템 가지고 왔어. 아? 잘 봐라. 바로 그림자 쉐드 드래곤 스케이트 보드다. 잘 봐라. 어때? 슝 슝 슝. 근데 못생긴 니아야. 뭐? 너는 스케이트보드가 있지만 펫은 없잖아. 그런 거 가져 선보하게 웃기셔. 에휴, 난 쓸데없는 시간만 버렸네. 거기서! 에! 내가 펫이 없다고? 왜? 누가 그래? 내 펫 한번 봐봐. 잘 봐라 이 녀석아. 어? 자 어때? 어! 이게 뭐지? 어! 입양하세요. 한지 100년째인데 이런 펫은 처음 봐! 헉! 넌 못 봤을걸? 이런 희귀 펫은 말이야? 저기... 내가 있잖아. 이거 어떻게 구했어?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어떻게 구했는데 나도 알려줘! 다신 나 무시하지 않겠다고 말해. 다시... 목소리 크게! 그래 알려줄 테니까 다신 나 무시하지 마. 알겠어?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머리만 큰 게, 머리만 큰 게. 여러분들도 큰정 팬이 없으시다면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참 이벤트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빨리 하세요 여러분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